안녕하십니까. 태백산재기입니다. 이덕일자 여인열전 호남설현 편입니다. 여성 억압과 불평등 사회의 저항 시인입니다. 호남설현. 이번 이야기는 호남설현의 세 가지 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남설현 1560 3년에서 1589년 에게는 세 가지 한이 있었다. 첫째, 이 넓은 세상에서 왜 하필이면 조선에 태어났을까? 둘째, 왜 하필이면 여자로 태어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서러움을 지니게 되었을까? 셋째, 수많은 남자 중에서 왜 하필이면 김성립의 아내가 되었을까? 이세 가지 한은 왜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났을까? 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초당 허엽은 홍문관 부제학, 동기 중추부사 등의 벼슬을 역임한 조명 인사였다. 허엽은 선조 임금 때 김효원의 이조 전랑 청구 문제로 조정의 벼슬 아치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려 싸울 때 김효영과 함께 동인의 영수가 되었던 사대부의 지도급 인물이었다. 이런 명문가 출신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사대부가와 천인인가를 막론하고 조선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질곡일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허엽의 셋째 딸로 태어난 그는 8세에 백곡루 상량 문을 지어 여신동이라 불릴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는데, 삼종 지도의 나라 조선에서 여성의 재능은 불필요한 혹일 따름이었다. 난설헌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과 남자 형제들 또한 유명한 문양가였다. 부친 허엽과 큰오빠 허성과 둘째 오빠 허봉, 동생 허균과 그녀, 일가족 모두 오 문장가를 이룰 정도로 온 집안이 문장이 뛰어났다. 그런데 그가 문장을 배울 수 있었던 때는 둘째 오빠 하고 허봉의 배려가 결정적이었다. 여성에게 언문 이외의 글을 가르치지 않던 시대였지만은 여동생의 문제를 아깝게 여긴 허봉은 자신의 친구인 송곡 이달에게 나가서 시를 배우도록 주선했다. 이달은 삼당 시인이라 불릴 정도로 당시에 능한 인물이었는데, 이는 난설헌의 시에 당시 기풍이 당기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훌륭한 스승에게 당시를 배웠던 난설헌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유년 시절은 수많은 남자 중에서 왜 하필이면 김성립의 아내가 되었을까? 라고 한탄하게 되는 결혼과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조혼 풍습에 따라 14세쯤 결혼했는데, 허난설헌에게 이 조혼은 불행한 미래의 초대장이었다. 그러나 결혼 당시만 해도 둘의 만남은 축복받는 결합이었다. 난설헌은 가락구 공동시조 허황후를 시조로 섬기는 양천허 씨였고, 남편 김성립은 안동 김 씨였는데, 김성립의 집안도 오대나 계속 문과에 급제한 문벌 가문이었다. 가까이로 김성립의 할아버지 김홍도는 문과에 자원급제한 수재이고, 아버지 김첨도 문과에 급제한 제사였다. 김성립도 이런 가풍에 따라 당연히 과거 공부에 전념했으나 매번 낙방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과거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항상 집을 떠나 있었다. 시와 희성에는 그와 함께 공부했던 상촌 집의 작가 신흡이 전하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나 신흡은 어렸을 때
김성립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을 얻어서 함께 과거 공부를 했는데 친구가 김성립이 기생집에서 놀고 있다는 말을 만들어 퍼뜨렸다. 여정이 이를 듣고는 비밀이 허씨에게 권했는데 이 말을 들은 허씨는 맛있는 안주와 커다란 휘병에 좋은 술을 마련해 병 아래 시 한 구절을 써 보냈다. 남궁께서 이렇듯 다른 마음이 없으신데 동적 같은 곳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어찌된 사람이기에 이간질을 시키시는가. 이를 보고 신흡은 허씨가 시에도 능하고 기질도 호방함을 알게 되었다. 김성립이 그의 이런 시적 재능과 호방한 기질을 받아들였더라면 그 인생은 달리 전개되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김성립은 여성의 재능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평균적인 4대 부일 뿐이었다. 김성립은 허난 설 허능이 온갖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나던 해야 문과 말석인 병과로 급제했고 죽을 때 벼슬도 정구품 홍문관 정자로 족보에 기록된 인물이었으며 난설헌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도 못되었다. 난설헌은 시를 통해 부부관계를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려 했으나 이 또한 비난받기까지 했다. 강남에서 독서하는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시에서 규방에서 기다리는 마음 아프기만 한데 풀이 푸르러도 강남가시님은 오시질 않네 라고 노래했고 연꽃을 따며 라는 시에서는 물 건너 님을 만나 연꽃 따 던지고 행여 누가 봤을까 한나절 얼굴 붉혔네 라고 남편에 대한 수줍은 애정을 노래했다. 그러나 훗날 이수강이 지봉유설에서 이 두 작품은 그 뜻이 음탕한데 가까움으로 시집에 실지 않았다고 평할 정도로 사부곡까지 음탕으로 치는 조선에서의 여성의 모든 적극성은 비난받았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던 기질의 호방함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다음 이야기는 신은 저항의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에 거듭 낙방하고 난설헌과도 사이가 서먹해진 김성립은 기방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질거지하게 협박당하며 삼종 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조선 여인으로서 난설헌은 남편과 자식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없었다. 그는 남편 없는 집에서 외로움에 떨었다. 자색 둥소 가락 속에 붉은 구름 흩어지면 서리발 찬 주름 밖엔 앵무새 지적이네. 방귀포 외로운 촛불 비단 장막 비추니 때때로 성긴 별은 은하수를 건너네. 서풍의 은식에는 옥 부딪히는 소리를 내고 이슬 맺힌 오동나무엔 가을벌레 우네. 깊은 밤 외롭게 눈물 흘리니 내일도 나물이 점점이 흐른 눈물 자국. 동성녀 점점이 눈물을 흘려도 남편은 오지 않았다. 비단띠 비단치마 눈물 흔적 쌓인 것은 님 그리며 1년 방초 한탄함이로다. 검은고 아무리 뜯어도 님은 안 오고 여꽃만 둘 못 위에 하염없이 짓고 있네. 규방의 한이라며 규방의 슬픔을 노래해도 아무 소용없었다. 난설헌은 여성이 남성을 위한 부차적 존재가 된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생의 운명이란 열고 두터움 있는데 남을 즐겁게 하려니 이내 몸이 적막하네. 한정이라는 시는 이런 인식의 변이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았다. 이런 불평등하고 왜곡된 현실에 맞서 그는 시를 선택했다. 남편의 외도를 관용하는 조선 여인의 부덕이나 시몬 드 볼바르가 사르트르의 애정을 찾기 위해 자신의 여 제자들을 제공했던 그런 미선을 거부하고 시를
저항의 무기로 선택했다. 누가 술 취해 말 위에 탔는가. 흰 모자 거꾸로 쓰고 비껴 탄 그 꼴. 아침부터 양양주에 취하고 나선 황금 채찍 휘둘러 대제 중국 호북성 양양 북쪽의 색주가에 다다랐네. 아이들은 그 모습에 손뼉치며 비웃으며 다투어 백동제 악곡 이름 불렀다네. 색주가를 노래함이라는 시입니다. 이처럼 색주가의 남편을 조롱하는 그녀가 삼종 지도에 길들여진 시어머니에게 사랑받을 리 없었다. 허균이 회벽사에서 돌아가신 나의 누님은 어질고 문장이 있었으나 그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쓴 것이 이를 말해준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어머니에게 미움받은 그가 의지할 곳은 두 아이뿐이었다. 그러나 그 남매에게는 비극이 잇따랐다. 지난해는 사랑하는 딸을 잃더니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프구나. 광릉 아이들 묻힌 곳 땅이여.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서 있구나. 사시나무 가지에 바람 소소히 불고 도깨비 불꽃은 숲속에서 반짝이노나. 지전을 뿌려서 너의 혼을 불러서 너희들 무덤에 술을 붓노라. 자식을 애곡함이라는 시입니다. 안설호는 불행이 거듭되는 운명에 대해 통곡했다. 색주가나 들락거리며 이기생 저기생 희롱하는 것을 사나이 표상으로 알고 있는 사대부 남성들에 대한 풍자는 진정한 남성에 대한 희구로 나타났다. 선봉대 나팔 불어 진영문을 나서는데 붉은 깃발은 얼어붙어 날리지 않네. 구름은 캄캄하고 서쪽 신호불이 반짝이고 밤 깊은데 기병은 평온을 사냥하네. 노랑캐 많은 군사 적서 요새로 몰려오고 외로운 산 봉화는 동제 산성성 심연에 있는 요새로 들어오네. 장군은 밤중에 용성 북으로 진군하고 전사들의 북소리 병령을 울린다. 금창은 선후 흉노족의 왕 임금의 피로 씻고 병마 타고 천산의 눈을 밟고 계산하네. 변방을 노래함이라는 시입니다. 이는 중국 고대 한나라 장수의 북방 흉노족 정벌을 그린 것으로서 대륙을 지향하는 웅홍한 기상이 담겨있는 노래이다. 난설허는 장부의 기계를 담은 이런 노래로 조선의 사대부들을 풍자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안설호는 억압받는 여성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불평등한 현실에 시달리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의 시각은 여성들을 넘어서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으로 확대된다.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과의 동질성을 획득한 것이다. 그는 여성과 빈자들이 겪는 불평등이 공통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양반댁의 세도가 불길처럼 성하던 날 높은 다락에선 풍악소리 울렸지만은 가난한 이웃들은 헐벗고 굶주려 줄임배를 안고 오두막에 쓰러졌네. 느낌을 노래함이라는 시입니다. 수자리 고생 속에 청춘은 늙어가고 장정의 괴로움에 군마도 여유어 가네. 변경을 지키러 나가는 노래라는 시입니다. 약자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가난한 여인을 을품에서 여성 억압과 가난이 같은 문제임을 간파한 경지로 나아갔다. 용모인들 남에게 떨어지리오. 바느질 길쌈 솜씨 모두 좋은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난 탓에 중매 할미 모두 나를 몰라준다네. 추워도 추려도 내색을 않고 온종일 창가에서 배만 짠다네. 오직
아버님만은 불쌍하다 생각하시지만 이웃의 남들이야 어찌 이를 알리오. 밤새도록 쉬지 않고 배를 짜는데 삐걱삐걱 배틀 소리 차갑게 울리네. 배틀에는 한필 배가 짜여 있는데 네 집 아씨 시집갈 때 옷감 되려나. 손으로 가위 잡고 가위질하 하면 추운 밤 열 손가락 곱게 오는데 남 위에 시집갈 옷 짜고 있건만 자기는 해마다 홀로 산다네. 가난한 여인을 얼품은 노동자가 노동의 결과 물에서 쇠된다는 막스의 쇠론이 나오기 300년 전에 시인의 직관으로 간파한 것이었다. 막스의 초기 원전에서는 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마치 낯선 물건처럼 대하게 된다. 그가 생산한 물건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지배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만 그의 빈곤을 증대시키는 데에만 기여한다. 쇠된 노동은 인간을 인류로부터 소외시키는 데 나아간다. 자신이 노동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마치 낯선 물건처럼 대하게 된다는 막스의 인식과 네 집 아씨 시집갈 때 옷감 되려나 나는 난설헌의 식구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소외된 노동은 인간을 인류로부터 소외시키는 데 나아간다는 막스의 말은 그대로 남의 남들이야 어찌 이를 알려 라는 난설헌의 시와 같은 것이다. 막스가 사회과학적 분석의 결과로 소외론을 제기했다면 난설헌은 시적 직관으로 빈자의 노동이 그 결과물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노래했던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거듭되는 불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안설헌은 시를 무기로 그릇된 현실에 저항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거듭된 불행에 시달렸다. 시가에서의 불행한 생활에 이어 친정의 불행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18살 때인 선조 13년, 1580년에는 아버지 허엽이 상주의 객관에서 객사한 데 이어 어머니마저 허균과 함께 지방에 갔다가 갑자기 세상을 뜬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허균이 남긴 글이 있다. 전라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13일 지난해 이르렀다. 현감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 광대들의 유의를 보여주었다. 장대 위에 줄타기와 곤두박질 등 여러가지 자피를 즐겼고 기생들은 노래를 불렀다. 저녁 무렵 어머니는 이른 감을 드시다가 갑자기 목이 메였다. 밤에 증세가 심해지셨고 그 다음날 오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부친에 이어 모친까지 객사한 것이다. 친정의 불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둘째 아빠 허봉이 율곡 2일을 논박하다가 기양하게 된 것이다. 그의 친정은 동인 영수 집안답게 사사건건 서인과 대립했다. 선조 16년, 1583년 여진족 이탄계가 국경을 진략했을 때 병조 판서했던 이인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이끌어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병조에 누워 몸을 돌보느라 청정에 나가지 못했다. 이때 선조는 어의를 보내 진료시켰으나 동인들은 이를 이의가 방자한 탓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탄핵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가장 앞장선 인물이 헌안설헌의 둘째 오빠 호봉이었다. 이 상소에 풍계한 선조는 그를 갑산으로 기양 보냈다. 허봉뿐만 아니라 송은계, 박근원이 뒤를 이어 상소하다가 모두 기양 갔는데 이를 개미년 선조 16년에 발생한 이래라에서 개미 삼찬, 개미년의 새 신하가 기양 가다라고 한다. 개미 삼찬. 난설헌은 한경도 갑산으로 기양 가는 오빠를 기리는 갑산으로 기양 가는 오빠를 보내며 라는 시를 남겼다. 멀리 갑산으로 기양 가는 나그네. 한경도 길 가느라 마음 바쁘겠네. 기양 가는 신하야 가히 갔겠지만 쫓아내는 임금에 어찌 초나라 회양 같으랴.
가을 언덕에 강물이 잔잔하고 고개의 구름은 석양에 물드는데 서리 바람 맞으며 기러기 울며 가니 걸음을 멈춘 채 차마 길을 못 이루네. 그런데 난설호는 호봉을 가의와 비교한 것은 호봉의 장래를 예견한 것 같이 되었다. 가의는 한나라 때 학자로서 문제가 그를 높이사 젊은 나이에 공경벼슬에 임하려 했으나 반대파의 해방으로 좌절되고 지방의 한직으로 보내고 말았다. 이에 실망한 가인은 불과 33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다. 허봉 역시 이듬해 석방되었으나 정치의 뜻을 잃고 방랑하다가 선조 21년 1588년 38세의 나이로 금강산에서 역시 객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피안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난설호는 시를 그릇된 현실에 대한 저항의 무기로 선택했으나 그 선택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 그는 시를 통한 현실 참여의 한계를 절감했다. 여기에 자신의 피붙이들을 둘러싼 이딴 부르는 그에게 더 이상 현실에 맞서기보다 현실을 넘는 피안의 세계로 다가가게 했다. 도교의 세계였다. 장시 신선이 논의는 노래에는 천년 묵은 목가에서 모광 신선을 좋아한 주나라 임금을 이별하고 잠깐 청조시켜 유랑 신선을 만난 한나라 때 인물을 찾게 하였네. 밝아오는 하늘에선 봉악소리에 울리는데 시녀는 모두 흰 봉황새 타고 가네로 시작한다. 호난설호는 이 시에서 서한 부인 독수공방 쓸쓸함을 안하여 자왕님이 호상서에 출가를 허락했네. 구름적삼 구름대로 조정해 가지 늦자 푸른용 방긋 웃고 태워서 날아갔네 라고 자신의 처지로 신선 세계로 실어 날랐다. 이 노래는 피리소리 잠깐 곳 사이에 끊기어도 인간 사는 고래 1만 년이 흐른다 라고 끝을 맺는데 이는 도입부의 유랑이 약을 캐다가 신선마을에 들어갔다 보름을 살고 고향에 돌아가니 자신의 칠대손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신선을 찾아갔으나 찾지 못했다는 고사와 연결되는 것이다. 꿈에서 광산산에서 시를 지으며 지닌 이야기는 그가 23살 때인 선조 18년 1858년에 지은 것이다. 을유년 선조 18년 봄에 내가 상을 당해 시가에 묵고 있을 때 밤꿈에 바다 가운데 있는 산에 올라갔었는데 그 매들은 모두 온갖 아름다운 구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때 나이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두 선녀가 마중 나왔는데 얼굴이며 몹시 곱기가 절대의 가인이었다. 두 선녀가 나에게 이곳은 광산산 사이로다. 성계의 십지계 중에 제일인데 그대는 성계의 인연이 있어 감히 이곳까지 온 것인데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시를 한 수 지어 보라고 말해 사행하다가 어쩔 수 없어 시 한 수를 지으니 두 선녀는 손뼉을 치며 기뻐 웃으며 이 시는 정말 신선의 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도교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었다. 19세기 초 영국의 브론테 자매가 황량한 하워드 마을의 목사관의 응거에 제인 에어 샤롯 브론테,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 아그네스 그레이, 앤 브론테 등의 소설로서 현실이 아닌 환상의 세계를 구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난설호는 꿈의 광산산에서 논일다가 유선사에서 피안의 세계를 그리워한다. 난설호는 달 속에 있는 광안전 백옥루 상양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피안의 세계를 구체화시킨다. 엎드려 원하기를
상냥한 뒤에는 옷곳은 늘지 않고 구슬풀은 길게 풀어지이다. 어둠을 펴고 해수레가 느려져 빛은 시들어도 난 열을 몰아 오히려 놀며 육지와 바다가 변해도 바람 수레를 명예로 삼아 오히려 살아서 은창에 노을이 내리면은 아래로 구만니 머나먼 세계를 굽어보고 옥문이 바다에 임하면 웃으며 3000년 동안 맑고 얕은 상전을 보도록 하시며 손으로 삼소의 해와 별을 돌리면서 몸은 구천의 풍로 속에 머물게 하소서. 야사 페림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다고 적고 있다. 27세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목욕 후 옷을 갈아입고서 집안 사람들에게 금년이 바로 삼구 27의 수인데 오늘 연꽃이 서리를 맞아 붉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허균이 유언에 따라서 다비에 붙였다고 증언한 데 알 수 있듯이 그는 이 한마는 세상에 어떤 육신의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시들은 허균에 의해 난설 헌집으로 간행되고 명나라 사신 주지본에 의해 중국에서 출간되면서 이 넓은 세상에서 왜 하필이면 조선에 태어났을까? 란 첫 번째 한은 불려 나갔다. 훗날 연안 박지호는 열하 일기에서 규중 부인으로서 시를 읊는 것은 애초부터 아름다운 일이 아니지만은 외국 조선의 한 여자로서 곧다운 이름이 중국에까지 전파되었으니 가히 용예스럽다고 이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대부의 나라 조선의 남성들은 명나라를 통해 역수입된 그의 명성을 거부할 수 없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1711년에는 분다이야의 의해서 일본에서도 시집이 간행되었으니 그가 남긴 시들은 차별의 왕국 조선의 영역을 넘어서 큰 평가를 받게 되었다. 시작 당시에는 발표될 길 없었던 윤동주의 모국어 시들이 해방 후 화려하게 부활했듯이 그의 시들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받으며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순된 사회에 대한 그의 승리이기도 했다. 다음은 허균과 난설헌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난설헌이 조선 여인으로서 그 호를 전하는 드문 여인이 된 데는 동생 허균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 난설헌이 요절하자 허균은 친정에 흩어져 있던 누이의 시와 자신이 외우고 있던 시를 모아 난설헌 고를 묶어 여러 사람의 발문을 받았다. 이때 유성룡은 이런 글을 주었다. 하루는 담보 허균이 그의 죽은 누이가 지은 난설헌고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다. 나는 놀라서 이상하도다. 부인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허씨 집안에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라고 말했다. 허난설헌의 문명은 허균이 명나라 사신 주지번에게 난설헌고의 초고를 전달한 것이 효과를 거두며 크게 떨치게 되었다. 난설헌의 시에 감탄한 주지보는 이를 명나라에서 출간하면서 소인 즉 발문을 썼다. 규방의 여인으로서 문장을 지어내는 것은 역시 천지와 신천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뭉치는 것이니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오씨의 난설 제집을 보니 티끌밖에 나부끼고 빼어나면서도 화사하지 않으며 부드러우면서도 뼈대가 뚜렷하다. 저 유선사 등의 여러 작품은 오히려 당나라 시인에게 들어가도 좋을 정도이다. 이 시문집을 보게 되면 마땅히 내 말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정사 주지번뿐만 아니라 부사 양유년도 펼쳐서 외워보고 되돌려보니 그 알맞은 목소리는 고인의
광채요, 나부끼는 소리는 새 속을 초월했다. 진실로 인간 세상에 흔히 있는 바가 아니었다고 극찬했다. 중국에서 출간한 헌안설헌의 시집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에서 일으킨 반향은 당연히 조선에도 전해져 그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출간된 헌안설헌 시집에는 허부인 난설헌집, 부경난집이라는 활자본이 있다. 난설헌의 시집에 경란의 시를 덧붙인 것인데 경란은 조선인 역관 호승과 중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소녀였다. 경란은 호도 작은 난설헌이라는 뜻의 소설로 지을 정도로 난설헌을 따랐는데 그에 대한 설명한 소설은 전략에 따르면 그는 난설헌의 시집을 보고 난설헌을 사모한다는 뜻의 경란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난설헌을 흥모했는데 늘 몸을 어루만지고 슬퍼하며 내가 바로 난설헌이 다시 태어난 몸이다 라고 말했다. 27살이 되자 언제나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문을 닫은 채 향을 사르며 집안 사람들에게 올해 내가 반드시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죽지 않자 오히려 슬퍼하면서 마치 무엇인가 잃은 듯이 나는 그저 평범하게 태어난 인간이구나 라고 말했다. 곧 광려산에 들어가 여도사가 되었는데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동생 허균이 편찬한 난설헌고는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자신 불교와 도교에 심취하고 나중에는 천주교 기도문을 가져올 정도로 정형화된 사고를 거부했던 허균이기에 난설헌집을 남기고 홍길동전을 쓸 수 있었으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 10년 1618년 역모의 혐의로 능지 처참을 당하고 말았다. 박제된 삶을 거부한 남매의 비극이자 조선의 비극이었던 것이다. 여성 억압과 불평등 사회의 조항신인 헌안설헌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지기입니다.